지금 우리가 오케이, 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나 하나 때문인 거야. 사람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 열정, 사람 하나 살게 하기 위한, 이 사람 한 덩어리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이 The Proclaim, 선포로 나타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출발하는 거, explaining,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proclaim, 선포라고 말하는 거. 따라하겠습니다. proclaim.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탁!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 낳아주신 거 증명해서 알게 됐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날 낳아주신 걸 그냥 믿는 거예요? 봤어? 니네 나올 때 봤어? 이 세상에 나올 때? 하나도 다르잖아. 어려울 것도 없어. 사람 하나가 생존하기 위한 여러 과학적 환경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미세조종 끝에 일자 하나만 틀려도 그 밀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서 숨쉬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앉아있을 수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무작정 저절로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만물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거, 세포 하나라도, 세포도 다 공장이구나, 그것보다 수억, 억만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짧게 그 정도 얘기한 거지만, 우리 몸의 구조나 이런 거, 그런 거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요, 더 나빠요? 그렇게 또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더 좋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나의 몸을 이런 걸 이렇게 만드신 분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처음에 지금 공부하려고 한 주제가 뭐냐면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1장, 2장, 뭐 이 정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짧지만 성경 전체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내용이지만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하다. 창조 중요하다. 선악과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주제들을 앞에다가 놓고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까지 갈 힘이 생겨요. 근데 앞부분이 완전히 무슨 이해가 안 되고 신화같이 느껴지면 끝에까지 갈 에너지가 없어. 앞에서부터 거짓말 같아. 앞에서부터 믿어지지도 않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끝에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 그래, 맞아. 이 쫀자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는 사이언스, 과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는 히스토리,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는 정치적으로든 이 안에 들어있는 신학적인 내용으로든 철학적으로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엄청난 밀도를 가지고 있는 주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11장, 바벨론 제국의 발흥까지. 왜 모세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생겨나게 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나게 된 거에 대해서 그는 왜 설명하려고 했을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종족의 조상이 살았었던 삶의 환경을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발흥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창조부터. 나름대로 자기의 인문학적 또는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적 또는 고고학적 또는 역사적 배경 다 생각하면서 나름 학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당시에 그 스트럭처, 그 구조를 가지고 자기 조상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벨론 문명권까지 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모세의 아이디어이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쓰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그 당시에 써서 오리진,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제국의 발음까지를 오게 한 다음에 아브람, 노아, 샘, 데라, 아브람, 이삭, 야곱, 열두 아들, 이스라엘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톨레도트, 이걸 족보라고 말해, 족보. 제네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제네시스가 제너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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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너레이션 족보예요, 족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네시스, 창세기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창세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제너레이션에서 온 말이에요, 제네시스. 뭐 지인 이런 의미도 있어서 창조랑 연결되기도 하기는 하지만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를 악착같이 역사로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가. 오리진부터 시작해서 이걸 역사로 정리하고 싶어서 그의 학문과 믿음과 아이디어와 신앙을 다 총동원해서 스트럭처로 글쓰기 전에 만들어놨던 그 내용 그대로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화면 보시면 물이 있으면 이 물에다 이렇게 아이비 식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얼마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생겼다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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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되면서 뿌리가 나오고 옆에 이렇게 찍찍찍 뭐가 올라와요. 처음에 매끈했었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자 이렇게 매끈했었어. 매끈하지 않았던 울퉁불퉁한 데서 드디어 뭐가 나오기 시작해. 이렇게. 이게 매끈한 데서는 안 나와요. 울퉁불퉁한 데서 나와, 울퉁불퉁한 데서. 저는 여기가 생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 우리 아까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걸 점심 먹는 시간에 벌써 딱, 야, 기동력 대단해. 우리 대화교회 알아줘야 돼, 진짜. 이야, 벌써 질문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프린아웃 해서 선생님이 갖고 계신 건데, 예, 저기, 저렇게 벌써 받아. 조금 이따 중도 묶어. 조금 이따 고도 묶어. 막 골라오는 거예요, 질문들. 그래서 제 요지가 뭐냐?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 그 질문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생장점 부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이상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었던 거야. 드디어 여기서부터 진리가, 여기서부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은 터지기 시작하는 부위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것이 제일 많은 부위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다. 바벨론 제국의 발음까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가 기록했을 때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면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포인트들이야말로 모세의 마인드 구조 안으로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또 사용하셔서 성경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을 이렇게 이해해야만 가능하겠다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면 쉬워. 12장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배우는 거야. 뭐가 어려워? 거기서부터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까지가 어려운가? 바벨론 제국의 발음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바벨탑 사건까지가. 근데 거기가 신화 같이 느껴졌던 게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가는데 어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헌이에요, 문헌. 여기가 문헌이라고, 하나의 논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 당시에 논문,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의 논문과 같은 성격의 책이구나. 히브리서 논문이에요. 로마서 논문이에요. 어마어마한 책들입니다. 기독론을 다시 쓴 게 히브리서거든요. 로마서, 모세가, 바울이 생각한 예수 사건의 닥트린, 교리예요. 구약과 연결해가지고 비교한 교리예요. 대단한 책들입니다. 엄청난 학문 구조와 스트럭처가 없는 한은 필력으로 그렇게 써내려갈 수 없는 내용이 로마서, 히브리서 그런 내용들이에요. 편지는 쉬워요. 편지는 어렵, 상황만 이해하면 돼요. 편지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서 대단한 제 기독론이에요. AD 70년경의 기독론이에요. 다시 예수는 누군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런 주제들을 바로 설정해놓고 가면은 12장부터는 쉬운 거야,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아, 저 선생님 저렇게 계속 이 앞부분만 얘기하면 언제 말라기까지 가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갈 거예요. 얼마나 쭉쭉 빵빵 빨리 갈 수 있는지 몰라. 앞이 문제인 거예요. DNA 설정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예. 이거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끝까지 갈 힘이 없었던 것이지 이 앞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그래서 제가 여기를 생장점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
생장점이 터져야 돼.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생장, 성장판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 처음 들었어요. 성장판. 생장점은 생물 용어고요. 식물 용어고요. 성장판은 동물 용어예요. 한 걸음 더 나가셨어. 성장판. 이야, 동업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아주 내가 죽겠어. 내가 우리 아버지 사진 내가 가서 보여줄게. 내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서 자라나는 게 이렇게. 그래서 어렵지만 이런 주제들이 자연과학자 하나님 하나하나 정말 내 걸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거 앞부분에서 이럴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갈 거니까. 자,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의 38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이제 내비 가지고 강의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적당히 조화를 하면서 제가 가야 되겠는데, 자, 우선 죄송합니다. 37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37페이지. 우리가 아까 1번부터 33번까지를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압축하면 위에 1번부터 12번까지가 되는 거예요. 번호를 보세요. 1번부터 12번. 이거 본 적 있으시죠?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37페이지. 이거 이 책. 이 내비게이션 37페이지에 1번부터 12번 있죠? 네, 이거를 한번 우리 읽어볼 거예요. 이거 공부 안 해봤죠, 이거는? 네, 1번부터 33번 한 건 기억나세요? 네. 자, 1번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이거 한 거예요 지금까지, 맞죠? 네, 우리가 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가 뭐냐, 더 압축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아담 시작.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아담의 왕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창조예요. 창조를 한마디로 제가 재미있게 아담에게 왕권을 주셨다. 네가 통치해라. 너는 만물의 영장이야. 네가 다스려. 왜? 너는 내 형상이니까. 내 자식이잖아. 너 왕자잖아.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처음 알아야 할 포인트예요. 조직신학으로는 창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누구 보고 왕이라 그랬어요 지금? 아담 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어떤 제목으로 붙였냐? 옆에 있는 부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과. 이거예요. 선악과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아담, 너에게 왕권을 줬지만,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난 건 알겠지? 대답해봐. 이게 선악과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자, 그리고 한번 쭉 제목을 따라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인가? 자, 4번 시작.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왜? 왕이시니까. 왕이시니까 세계사 앞에 당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세움으로써. 하나의 유형국가를 세움으로써 내가 창조주요? 내가 세계사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야 말겠다. 이게 네 번째 탑픽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이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건이 세 개가 필요해요. 뭐뭐 필요하다고 했어요? 국민, 법, 주권, 그 다음에 영토.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이 너무 대답을 잘해가지고 내가 저녁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플 것 같아. 너무너무너무너무 이뻐. 자, 우리 다섯 번째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뭐를 만들었으니?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이거를 성경 목록으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민수. 느낌이 오죠? 아하, 이 성경 목록을 공부하면서는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는 이런 제목이 딱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어요. 국민을 만들었으니 창세기 12장에서 50장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다음 여섯 번째. 이건 뭐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요. 으쌰으쌰. 국민도 막 만드시고 법도 막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막 영토도 막 만드시고 여호수아 막 그러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만드시는 건데요? 하나님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모델이 되라고.
나라로서 모델이 되라고. 이걸 어려운 단어로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거야. 이 이상국가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국가. 갑질을 안 하고. 갑질은 알지. 들어본 적 있지? 갑질. 그럼 됐어. 갑질을 안 해. 쉽게 얘기하면 빵의 공동분배. 어떤 사람이 나는 좀 억울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해. 다 행복하대. 태평성대를 이루어. 오, 이런 사회를 꿈꾸는 게 왕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다. 좋은 왕들은 그런 생각을 해. 왕사람 무엇이냐? 자기 나라를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를 뽑아주신다면 경제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잖아. 그게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도 불평 없이 해줄게요. 이거예요. 정치예요. 정치. 왜 나라를 만드시는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로서 모든 나라가 와가지고 벤치마킹을 오 나도 저런 나라가 되고 싶어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막 기뻐하시는 거야. 국민들 만들었으니까 법도 제정하고 이제 영토도 주면 되겠다. 지금까지 으쌰으쌰 하나님 기쁘신 거야.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줄, 민, 수 가는 거야.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제 얼굴을 보세요. 다시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게 사사시 된 거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델이 되라고. 시작. 모델이 되라고. 웃어야 돼. 거기까지는 왜 지금까지 막 흥미진진하게 만들어 오던 분위기니까 웃으면서 모델이 되라고. 시작.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이렇게 해야 돼. 자, 시작.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 다음 주제가 뭐냐?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 시작.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왕이다. 이게 사무엘상 하요. 자, 이제는 모델이 생겼어요. 자, 다윗의 그런데 하나님 좀 화가 나셨어.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모델이 또 있어?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이렇게 불러 세우는 거예요. 자, 8번 읽겠어요. 시작.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 망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 망한다. 그럼 뒤에서 끼끼대고 있는 바벨론이 하나 끼끼대고 바벨론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씩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런가.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게 예언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고 너 바벨론 시작.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시작.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냐. 신약에 가서 느낌이 오세요? 네. 자, 우리 12번 다시 앞으로 시작.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이 내용을 목요일까지 할 거예요. 제목만 읽어봐도 구약이 쫙 통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제목만 1번부터 12번 쫙 읽어보겠어요.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얼굴 표정을 하면서 몸으로 해봐야 돼요.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표정과 느낌과 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런 걸 다 넣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자,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뜨려라. 이건 했어요. 자,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깨뜨려라.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스로 바벨론에 망한다.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오, 제목만 봐도 앞으로 우리 목요일까지 공부할 게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생장점 포인트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부위가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까지예요. 이 범위를 커버해야 돼요. 오늘까지. 그래서 제가 조금 요약하면서 나가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37페이지 아래를 보세요. 데이 1,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압축해야 될 내용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다 들어있어서 내용은 작지만 이 안에 깊이가 어마어마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해서 지금 하는 중인데, 바로 그 내용을, 즉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한 워밍업으로서 37페이지 아래 조금 있고 다음 38페이지 넘겨보세요. 제가 내비게이션 갖고 강의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중이에요. 자, 38페이지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자연과학자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조금 더 읽고 싶으면 38페이지, 39페이지, 그다음 40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제가 그냥 써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 맞아. 일단은 성경을 자연과학자 하나님으로 볼 줄 알아야 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과학자셔. 얼마나 좋은 태도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인문사회과학자 하나님. 자, 그래, 하나님 만드신 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 그건 알겠는데, 아, 아까 우리가 그런데 왜 만드셨는데요? 만드신 것까지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기가 막힌 과학적 정보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근데 why? 하나님 근데 왜 만드셨는데요? 이게 인문학적 질문이에요. 자, 무슨 질문이에요? 인문학적 질문. 아까는 자연과학이었다면, 자연과학이었다면, 자, 그런데 왜 만드셨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이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 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친구들은 아, 저거 내가 한 질문인데 그냥 저게 그냥 있네 이러면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가 인문학인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드셨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만드신 목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살아야 됩니까? 나의 존재 의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맞죠? 왜 사느냐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대학부 때, 대학생 때 서울대 다니던 형이 있었어요. 결국 목사님이 되시더라고. LA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나보고 야 애실아 너 왜 사냐?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사는지 아니? 자기 나름대로 고뇌하는 거예요. 왜 사냐? 누구나 많이 하는 질문인 거예요. 왜 사느냐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러면 안 되고, 이거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바로 이런 질문을 뭐라고 말해요? 인문사회과학적 질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부터는 인간은 왜 살아야 되냐, 이런 philosophy, 철학, 질문이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사색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물질은 사색을 못해요.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빅뱅 진화론을 얘기하면 사색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점세계만 있어도 생각하는 존재. 아, 삼각형이야,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야 라든가. 사람은 뭔가를 해석을 해야 돼요. 뭔가를 사색하는 존재예요. 하물며 우리를 만드셨으면 why, 왜 만드셨는데요 를 질문을 해야 당연하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대답해 줘야 맞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우리 이 책 중에 40페이지, 자, 40페이지 사람 하나를 창조하심, 하나님은 사회과학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1페이지 제가 제 나름대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과학을 질서와 법칙을 두고 운행하시듯이
사람을 목표로 해서 결국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건 또 법칙이 있지만 사람 목표가 되는 사람 삶 속에도 법칙이 있지 않을까? 그걸 사회과학 법칙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감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도 상대화시킬 수 없는 사회과학 법칙이 성경 안에 써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법칙이라고, 만고불면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감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썼어요. 사회과학 법칙 1, 사회과학 법칙 2, 사회과학 법칙 3 이렇게 조그맣게 위에 써 있는 내용이 그런 것들인데 이런 토픽들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경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나와서 이런 강의를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리더십들이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인문사회과학적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그 내용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좀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말로만 하지만 어디 좀 그런 책이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비게이션 안에다가 처음으로 조금 자세히 쓰기 시작한 게 그 다행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문사회과학.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내용을 다룰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절대로 안 읽으시겠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보통 문장이 아니에요. 제가 많이 심사숙고하면서 쓴 내용인데 이게 57페이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 나다 선악과 들어가기 전까지 인문사회과학 그런데 왜 만드셨는데요 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을 문장으로 써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제가 강의로 지금 할 거예요. 나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여전히 생장점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자. 하나님은 과학자시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why 사람은 왜 만드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정보가 있는가? 있어요. 어디 있나? 성경을 열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아까 한 질문, 그런데 왜 만드셨는데요? 라고 하는 내용이 없으면 성경이 이상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화면 보실게요. 지금 여러분 읽으신 게 이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졸방 하나 만들면 어때요? 졸리면 서 있는 곳. 졸리지? 조금. 졸리면 일어나서 저기 어딘가 서 있는 곳 옆에도 좋고 졸방, 풍선 달아놓고 나중에 안 졸리면 비정상이에요, 지금. 안 졸리고 있는 게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아, 자, 화면 보세요. 잘 봐봐. 봐봐. 오케이? 봐봐. 이 따라와 대로가 거울이야.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나 만든 건 알겠는데 나는 왜 살아야 돼요? 내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성경이 말해주냐 이거야. 말해준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여기 지금 내가 있어. 나는 영어로 지금 나오는데 reflect. 자, 영어로 쭈르륵 나오는 게 reflect예요. reflect가 뭐냐? 반사되다라는 뜻이에요.
리플렉트의 뜻이 뭐냐? 영광이에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뇨? 성도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나는 왜 존재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만든 이유가 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기쁨 줘란 말인가? 나는 로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라 그러면 나는 뭐야? 허수아비냐? 나는 하나님의 기쁨 주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 안 들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하나님 못 들으시게 내가 조그만 목소리를 말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은 뭐야? 기분 나쁘더라고. 여러분은 착해서 기분이 안 나쁘신데 기분이 나쁘더라고. 저는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재해석하고 싶어요. 재해석이 아니라 한쪽 면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한쪽 면만 알고 있나?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거는 본래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근데 반쪽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것이다. 이러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하나님을 영광해 내라고 만드셨구나. 이거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를 영광해내니까. 하나님을 리플렉트, 반사시키니까. 거울 앞에 딱 서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거울 앞에 있는 거는 리얼리티예요. 이걸 ultimate reality라고 그래요. 철학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는 분은 또 사고하시는 분은 아시겠어요. ultimate reality. 뭐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철학이에요. 동굴 우화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신을 반사시킨 것이다. 이데아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동굴 우화를 얘기했어요. 이 리얼리티, 얼티메이트 리얼리티,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본체이신 하나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궁극자이신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지만 철학에서는 얼티메이트 리얼리티, 궁극적인 실제라는 말을 써요. 그런 존재를 반사해낸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 속에 감성이 있고 인간 속에 뭐 영혼이 있고 인간 속에 사랑이 있고 인간 속에 참음이 있고 인간 속에 법이 있고 이런 것은 스스로 인간에서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뭔가를 반사한 것일 텐데 그것이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이 이데아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데아라고 하는 존재는 있는 거야.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신론이에요. 그건 인격적인 존재는 아니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그 유명한 동굴 우화인데 성경은 그런 모든 걸 다 커버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것이 리얼리티예요. 그들이 얘기한다.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은 모르니까 데오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거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리플렉트, 반사돼서 마치 거울에 상이 비친 것처럼 나타난 그 영광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기, 즉 하나님을 영광해내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반사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의 첫 번째 의미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이 막 서려 나와.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 나는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을 영광해내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나와. 그것이 사랑이든 오래 참는 거든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든 노래를 하는 것이든 그 사람한테서 뭔가가 나오는데 보니까 멋있어. 멋있어. 그걸 worth, 가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worth, 인간에게 있는 worth. 이걸 가치관이라고도 말해요. 가치관. 가치라고 value를 매길 수 있는 게 있냐? 이 땅에서 있는 거야. 뭐냐? 하나님 형상만인 거예요. 인간 속에 하나님 형상이 나타났을 때,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겉으로 나왔을 때, 그게 worth, 가치예요. 인간에게 뭐가 가치겠어요? 머리카락이 가치겠어요?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만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나타났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오, 좋다. 멋있어. 되게 좋아. 영광을 보고 가치로 느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나온 영광을 갖고 이 가치를 갖고 그래 이거 본래 내 속에 있었던 거야 그래, 내 거야 이러지 않고 아 이거 본래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건데 내 안에 불어넣어 주셔서 내가 그것을 발휘한 겁니다. 영광해낸 겁니다. 본래 내 게 아니에요. 이거 본래 하나님께요. 하나님 내 속에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실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거였어요. 본래 내 게 아니고 라고 말하는 걸 worth에서 나온 worship이라 그러는 거예요. worship 무슨 뜻이에요? 예배라는 뜻이. 그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worth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을 따라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존 자체가 존재 자체가 worth 하나님만 영광해내는 worship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덜 억울하지 않아요? 오, 이거보다 멋있지 않아요 이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는 내가 왜 사냐? 누구를 영광해낸다? 하나님을. 나를 보면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말하면 된다? 내 거다? 아니다. 누구 거다? 본래 하나님 거다.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요? 그런 표현을 하는 그 attitude, 그 태도를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worship. 마음에 들어요?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마음에 들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영광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성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음악성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노래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 그리기이시든,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 그것이 하나님의 과학적인 것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뭐 모든 것이든 하나님 가지고 있는 이 소위 속성, 하나님의 형상, 살렘이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덕성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사해냅니다. 우리 속에 그 똑같은 것들, 하나님 속에 있는 걸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대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빴더라 그런 적이 없었다요. 근데 언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았다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담이 뭐 할 때? 독처할 때. 아담 혼자 있는 거. 아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뭐라 그러셨냐? It is not my style.
내 모양이 아니라는 거야. 아,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사람 하나가 왜 존재해야 되냐? 사람 하나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영광이다. 사람 하나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 존재 의의다. 무엇을 반사해내야 되냐? 하나님 형상이다. 하나님의 모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It is not my style. 내 모양 아닌데,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런 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성경 장면이에요. 그 다음 내용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냐? 단독아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사회아로서의 아담이에요. 그래서 가정 또는 공동체 또는 사회, 국가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아담이에요.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단독아인 아담이 왜 존재해야 되며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도 써있지만 그 사람이 단독아로 1대1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이게 뭐냐면 너는 단독아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아로 산다는 거야. 그 사회아로 살아갈 때 필요한 이름이 이거였다는 거야. 화면 보시면 이거 누가 필요해요? 처음에 누구만 만들었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 하기를 원하셔서 아담 같은 형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이 이 땅을 다 덮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말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땅에 가득하기, 하나만 있기? 하나님 안 좋으시대. 독처하는 아담은 좋지 못하다. 그게 그 다음 성경 방향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아담 하나 창조가 하나님의 목표였으면 성경이 여기서 끝나야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뒤에.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셨어요 이제? 그러므로 생기는 게 뭐냐? 사회인 거예요. 남자 하나 가지고는 사회가 아니야. 남자 하나 가지고는 가정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을 열어볼까요? 창세기 2장. 자, 이는 단독아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사회아로서의 아담. 자,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사람 창조하신 건 알겠어요. Why? 왜 만드셨나? 단독아로서 영광. 이거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셔. 무슨 일이신가? 그랬더니 여자를 만드셔야 되겠대. 왜? 단독아인 아담은 내 스타일이 아니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계신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그의 형상. 자, 이거는 복수고요. 이거는 단수예요. 복수이기도 하면서 단수이기도 한 이상한 하나님의 수 개념? 하나님 당신이 나는 우리야 그러시기도 하고 나는 그 자기 단독자로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학자들이 모세의 문법이긴 하지만 되게 이상하다. 참 어렵다. 이걸 그래서 이상한 이름을 붙였어요. 단일 복수형 개념. 이런 표현을 쓰게 됐어요. United Plurality. 여러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이 수 개념으로 뭔가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라고도 그랬다가 또는 그 자기라고 그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그의 형상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거랑 연결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단독아인 아담은 It is not my style. 내 스타일이 아니야. 독처하는 아담은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 그래서 연애 감정이 막 있는 거야. 친구들 여자는 남자를 보면 좋고 남자는 여자를 보면 좋고 이런 게 너무 아름다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거야. 왜? 이 하나님 스타일이
하나님 스타일이 하나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둘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상한 하나님 스타일, 우리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여기서 지금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다 좋았다 그러는데 뭔가 여자를 만드시면서 지금 뭔가 액션을 취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얼핏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 그런 생각이 아마 안 들겠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라고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논리적으로 또 비약이에요. 왜냐하면 신약까지도 아직 안 갔는데 이 내용 가지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당신을 커뮤니티, 자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시오,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시오, 성령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커뮤니티거든요. 단독화로 계시지 아니하고 커뮤니티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계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는 뭐는 생각할 수 있나, 이것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서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론을 얘기하시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곧 나요, 성령님이 곧 나요, 내가 곧 성령님이요,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나의 존재 양태 이러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곧 나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이제 너희들이 기다려야 할 보혜사 성령님 이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막 이러면서 내 안은 떠나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개념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모처럼 이해할 수 없나. 자,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은 안 받으세요.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여기 있으면 집에는 못 있어요. 시공의 제한을 받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영원하셔.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셔.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처럼 제가 이제 칠판에 쓸게요.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의 제한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1이라거나 3이라거나 이런 수 개념으로 설명이 되실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을 시간 안에 제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시간으로 표현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피조 개념이에요. 공간은요? 하나님 공간에 가둬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숫자에 제한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수로도 표현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수 개념도 피조 개념이에요. 숫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사실은 없어요. 인간이 쓰고 있는 인간 이해하라고 나중에 교회사 속에서 삼위일체 이런 표현이 교회사 속에 딱 하나의 교리로 교회사 종교회의 속에서 나온 말이라 우리가 쓰는 거가 삼위일체예요. 성경에도 성임이 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 양태가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 양태는 단독으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려면 커뮤니티로 다양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단독아인 아담, it is not my style. 아담 하나 가지고 나를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보시기에 안 좋다 그러시면서 시작한 게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 여자 나오는 순간이에요. 우리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2장 18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읽을 때 대성학원처럼 읽을 거예요. 자, 이걸 읽다 보면 문맥상 좀 이상한데 이거 괜히 삽입된 것 같은데 문맥상 앞뒤가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두 절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 두 절을. 자, 우리 한번
18절, 23절 읽어볼게요. 자, 여자 창조하는 순간이에요. 자, 지금 생각하면서 단독아인 아담이 끝이 아니에요. 더 이상 성경, 이제 성경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몇 절하고 몇 절인 것 같아요? 응? 10? 몇 절? 몇 절하고 몇 절이 괜히 끼어들어간 것 같아요? 18절은 무슨 내용이냐? 남자가 독처하는 좋지 않다. 돕는 뱃비를 지으리라. 그랬으면 얼른 빨리 몇 절로 뛰면 돼요? 네, 21절로 뛰면 되잖아요. 근데 몇 절하고 몇 절이 끼어들어가 있어요? 19절과 20절. 그럼 19절과 20절이 뭔가?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끌어오시면 만드신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오면서 뭐 하래요? 이름을 지어주래. 갑자기 빨리 여자를 만드시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을 지어주래. 이렇게 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양, 너는 양,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래. 그럼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따라하겠어요? 본질을 규명한다.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알고 지어준 것. 주권이 있는 존재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 보고 이름 지어주라고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양의 특성은 이렇고 양은 이런 이렇게 키워야 되고 양을 관리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걸 다 알아야 돼. 양에 대해서 다 알아야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질을 규명해야 정복할 수 있어요. 걔를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왕이잖아. 이제 아담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얘네들 다 다스리려면 다 본질을 알아야 돼. 이름을 다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아담아, 네가 다 이거 이름을 지어봐. 일단 그거부터 하려네. 돕는 뱃비를 지으시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하나하나 네. 그럼 그래 너는 양이야. 그럼 너는 고양이야. 고양이의 특성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들을 하나하나 우리 지금 과학적인 거 공부하면 광면에서 여러 법칙들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찾아낸 것은 열심히 연구해서 찾아낸 거예요. 인간이 연구해서 찾아낸 거예요. 그것처럼 이름을 지어주라.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라서 이제 이름을 지어도 될 걸랑요. 그런데 그 결과 아담이 깨달은 게 뭐냐? 자기와 똑같은, 자기랑 본질상 똑같은 필적할 만한 그런 존재는 없네.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야. 그러는 동안에 자기랑 똑같은 존재는 없다. 그럼 자기랑 똑같은 거는 누구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없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야. 그걸 누가 리얼라이즈해? 누가 자각했냐? 아담이. 그러니까 여자 창조를 남자가 같이 한 거예요. 여자를 남자가 같이 하나님이랑 만들었다니까. 어메.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누구랑 같이 만드셨어요? 아담이랑 같이 공동 작업을 하신 거예요. 와, 남자가 여자를 확실히 완벽하게 알아서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 아까 끼어들어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21절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번에는 아담의 몸에서 뼈를 재료를 하나 끄집어내셨대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흙 두 덩어리 가지고 자 A 흙, B 흙, 자 뿅 뿅, X X X Y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뿅 시작해도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 단독아로서의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 아담을 지금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고 이 하나 가지고는 다 나를 영광해내기 어렵다. 단독아 하나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재료를 여기서 끄집어내는 흙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재료예요. 여자가
이걸 그래가지고 아까하고 똑같이 저기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 지으란 거 한 거고 한 거 똑같이 아까 하던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 하다가 스탑했는지 아시고 아담도 뭐 하다가 스탑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저쪽에서 매가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또 오는데 뭐 하라고 오는 거야 지금? 밥 해주라고? 뭐 하러 오는 거야 지금? 뭐 해주라고? 누구 보고 이름 지어주라고? 아담 보고 이름 지어주라고 여전히 아까처럼 이번에 데리고 오시는 거야. 본질을 규명해야 되잖아. 얘가 흙에서 온 게 아니잖아. 어디 있었어? 내 안에. 내 안에 있었었어. 내 안에 계속해줘요. 괜찮아. 또 되풀이 돼도 돼. 도돌이표. 뒤에 몰라도 돼. 다 몰라 어차피. 내 안에 너 있었어.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본질을 규명해야 되네.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된 거며 너는 내 안에 있었어. 다른 말로 해볼까? 너는 나야. 오글거려? 너는 나야. 너는 나야. 내 안에 너 있었어. 멋있지? 지금 어딘가에 있어. 어딘가에 있어. 내 안에 너 있었어. 이렇게 할 아이가 어딘가 있다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날 때까지. 요즘 결혼하기 전에 다 여행 다녀. 무슨 그게 무슨 트렌드인 것처럼 뭐 커플 여행. 요즘은 여행사에서도 부부가 가르지 않아. 그냥 커플 여행이야. 맞는 것 같아? 니는 어떻게 생각해? 결혼 안 했는데 그냥 커플 여행 가. 응? 결혼 안 했는데 저 여자랑도 커플 여행? 이 남자랑도 커플 여행?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남자랑 커플 여행? 계속 가. 별로 안 좋겠지? 너 어떻게 생각해? 딱 한 사람만이야. 응? 너는 나야. 내 안에 너 있어. 딱 한 사람.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회아예요. 사회아는 감사합니다. 1은 1 플러스 1인 거예요. 수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수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사람도 마찬가지. 1은 1 플러스 1. 아담 안에서 나왔어. 1은 2.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가? 부부관계를 우리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무촌이잖아. 이렇게 기가 막힌 진리가 성경 안에 있다고. 그래서 너는 나야. 내 안에 너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커뮤니티 원리예요. 또는 릴레이션십. 사람과 사람 사이. 지금 사람 하나가 여기 나타났어. 사람 1, 사람 2, 아담과 하와. 이 둘 사이에 릴레이션십 관계가 생겼어요. 이제 사람이 하나가 아니야. 이제는 둘이 생겼어. 사회화란 말이야. 사회화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건 거야. 너는 나야. 내 안에 너 있었어. 이래서 시작된 것이 온 인류거든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뭔가를 잘해준다. Doing something good. 뭔가 좋은 걸 해준다 라고 하는 것 이전에 관계예요. 관계.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거는 잘해줘라 라고 하는 것 이전에 너는 나라는 거예요. 관계가 생겨. 사이간, 인간.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냐? 너는 곧 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저는 이거 전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앞으로 오고 오는 모
모든 사람들 사이에, 자 예를 들면 이렇게요. 너는 나다. 내가 이렇게 띵 얘기가 나왔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우리 아까 어떤 친구가 아,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점점 이렇게 되면 이 수 개념으로 이걸 다 설명할 수 있는가?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는 내 안에 있었어. 너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아담의 연구 결과, 본질을 규명하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한 이 아담에게 하나님, 너 어떻게 내 생각을 다 읽었어? 오케이, 너 왕 할 수 있겠다. 네가 통치할 수 있겠다. 네가 우주 만물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들을 짓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도 네가 전문가로, 사람은 누구인지를 네가 찾아냈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를 네가 아는구나. 사랑하라, 뭐 잘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걔는 너는, 걔는 나야. 너 박사야.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러니까 인간론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본질까지도 규명해서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매니지하고 관리를 하는 너. 너 진짜 이제 왕이야. 너 왕이야. 너는 진짜 이제 앞으로 잘 나를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는 왕이다. 우주 만물을 다 이 컬처럴 맨데이트, 위대한 위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물을 맡기시고 너는 내 형상이니까 다스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아담 보고 잠깐 아담 근데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난 건 알겠지?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난 건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따라하겠어요. 반응하라. 네, 우리 제가 이제 손주를 봤잖아요. 아기가 나오니까, 첫 아이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 온 집안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뭐 이모 할 거 없이 막 신기해가지고 아기가 응애 하고 나오니까 막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얘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중얼대. 엄마 아빠들이 막 아이고 배고팠어, 아이고 똥을 싸가지고 기저귀가 이렇게 매대기가 됐는데도 그것도 모르다니, 에이 엄마 나빴어, 그래 기저귀 갈아줄게, 아이고 누가 그랬죠, 아이고 이렇게 배고픈 걸 세상에, 뭐라고 중얼댄다. 애는 가만히 뭐라고, 뭐 대꾸도 안 하는데, 반응도 안 하는데 막 혼자서 뭐 엄마도 뭐라고 아빠도 막 뭐라 그래. 근데 한 번은 아이고 이렇게 배가 고픈데 밥도 안 줬구나, 그래 엄마가 이제 우유 타서 금방 젖줄게. 근데 마직 그 라이트함에 그랬어. 어쩌다가 난리가 나는 거지. 왜? 반응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뵙고 반응하다. 지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나를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모두 기도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나 성적 좀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밖에 못해도, 그거를 하나님 알아들으시라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반응하니까 겨우 그거 말 하나 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거든. 근데 제일 먼저 인간이 반응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를 지으신 엄마 아빠가 계시는구나를 알아보는 거. 우리 애기들도 그렇잖아. 제일 먼저 뭘 알아봐요? 엄마 아빠를 알아보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기. 핸드폰 사면 설정하잖아, 맨 처음에.
글자판을 어떻게 하고 소리는 어떻게 내고 다 설정을 하잖아. 맨 처음에 핸드폰 설정. 그거하고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을 설정을 한다면, 그 관계를 설정한다면 어떻게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설정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키워주시고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는 설정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너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면 내가 너를 먹여주고 이끌어가고 먹을 거 주고 일단 네 생명을 살게 해주고 생명을 태어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살게 해주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언제든지 내 앞에서 그래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인정한다면 저기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저 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 가만히 놔두기.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곧 그렇게 contract, 그렇게 언약, 그렇게 우리 사이 관계하자, 너하고 나는 그런 relationship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존재야. 나는 아빠 같은 존재야. 내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 먹거리 다 준다. 나머지 다 먹어. 내가 먹게 해주는 거야. 너를 살게 해주는 존재는 나야. 응? 다 먹어. 생존과 관련된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생존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나서 저 나무 하나 가만히 놔도 그게 이거야. 대답이야. 나무 가만히 놔두기. 그게 곧 뭐니까? 진짜 왕은 당신이십니다. 진짜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거든요. 어때요? 나무. 그래서 아하, 이게 그런 뜻이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나무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는 게 나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나무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준 거예요. 저는 이제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동물의 왕국이에요. 조그만 집에 물고기가 몇백 마리 있어요. 왜 몇백 마리냐? 알을 까서 그래요. 내가 뭐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알을 붙여. 알을 낳으면 순놈이 와서 수정을 하고 그 알이 동글동글했던 그 알이 막 투명이다가 조금 이따 꼬리가 나와가지고 막 흔들어. 꼬리가 막 흔들려. 알에서. 그러다가 올챙이처럼 막 흔들다가 나중에는 얘네들이 떠요. 비행을 떠. 공중에 떠. 막 헤엄쳐. 지금 막 걔네들 밥 줘야 되는지 큰일이에요. 제가 KK 코타키나발로 갔다 왔더니 새끼를 나가지고 순놈이랑 암놈이랑 지키고 있는 거야. 다른 놈이 못 먹게. 그래서 얼른 큰 놈들 이쪽으로 분리시키고 새끼만 지금 따로 항에다 놔뒀거든요. 제가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나니까 제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샵에 수족관에 가면 물고기들이 있어요. 내가 얘를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골라. 이렇게 생긴 애를. 얘네만 고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얘네들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일단 얘를 사서 빵빵한 비닐 속에 물을 넣고 이렇게 일단 옆에다 놓은 다음, 그다음에 얘가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수족관, 얘 크기에 맞는 수족관을 일단 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 하냐? 아니에요. 이 안에 밑에 넣어야 될 모래뿐만 아니라 밑에 바닥재 등에서도 밑바닥에 더러운 찌끼들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빨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그 필터 이런 걸 바닥에 깔든가 옆에 또는 부착하는 그 필터가 있든가 이거를 설정해야 돼. 이거 과학적인 환경이어서 플러그인 해야 돼. 뿐만 아니라 이걸 또 안 보이게 또 탁
모래 같은 걸 위에다 덮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긴 바위도 필요해요. 이게 자연석이냐 뭐 산홍석이냐 뭐 이런 돌에 따라서 비싸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되게 비싼 것도 있다요. 금강산처럼 이 땅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이 세계도 들어가 보면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수초가 필요해요. 수초 씨를 뿌려가지고 수초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글래스 보통 우리 잔디처럼 그런 걸 팔기도 하고 잎사귀 넓은 거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나나 같은 건 되게 비싸요. 난초처럼 생긴 꽃은 얼마나 또 비싼지 몰라요. 꽃도 피워요. 이 물속에서 연꽃도 물론 그렇지만 꽃도 피워요. 그러니까 이런 수초 저런 수초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요.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서는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드디어 물을 집어넣고 이거를 물도 물 잡는 것도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잡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물에 박테리아도 있어야 되고 이 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막 이런 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물도 이제 드디어 해가지고 이 물을 잡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걸 하느라고 막 오래 걸렸어요. 뭐 이제 구피 같은 건 이제 뭐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걸려서 이걸 했어요. 아침부터 하루 종일 걸렸어요. 드디어 전기를 딱 꽂았더니 이 안이 막 바글바글바글바글 하면 산소가 막 팍팍팍팍팍 올라오면서 뽀글뽀글뽀글뽀글 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서 이 안이 막 활발하게 막 형광등이 환해가지고 막 빛이 막 확 비치고 막 얼마나 이 안이 막 화려한지 몰라요. 드디어 순간이 왔어요. 어떤 순간? 가위로 딱 자르는 순간. 이걸 가위로 딱 잘라가지고 궁뎅이를 딱 들어가지고 이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순간 이 금붕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겠니? 한번 강연이 있니? 오, 안 갔구나. 강연아. 이때 너 한마디 말해봐. 금붕한테.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 잘 살아라. 그러겠지? 너 설마 이러지 않겠지? 죽여버릴 거야. 그러지 않겠지? 안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다 만드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다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악과 나무를 만든 다음에 내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망원경으로 봐가지고 얘는 이거 따먹나 안 따먹나 얘는 이거 봐가지고 내가 이거 따먹게 뭐냐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통해서 사람 하나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안에 집어 넣으실 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블레싱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잘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잘 살아가면 좋겠다. 가 맞지. 그 정서가 맞는 정서지. 죽여버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요 내 생명을 지으신 자시요 and 생명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먹거리를 주셔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먹고 살을 수 있도록 생존할 수 있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분이 그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생명 유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말로 말해서 그 나무 하나를 잘라가지고 자기가 먹는다면 나는 당신이 나의 그런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이다 이 말이. It's a principle.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첫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할 최고의 진리가 뭐냐, 생명 보존 원리인데 그것이 뭐냐? 자기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자기 생명의 자궁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곧 무엇이다? 죽음이다. 그거를 알게 해주는 성경책과 같은 원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게 나무였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거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네 생명도 지으신 분이시다. 이런 모든 생명에 대한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당시에 눈에 안 보이는 성경책과 같은 작용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인문학입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영수증 같은 거야. 으흠,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신데 눈에는 안 보여도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아하, 다른 모든 것들을 먹으면서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나무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나무 때문에 누구를 알게 되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선악과란 어떤 것이냐? 이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만물을 관장하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가능하고 본질을 규명하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고 원리들을 찾아낼 수 있고 이런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디자이너이시지만 우리는 매니지할 수 있도록 그 속에 들어있는 기하학적 법칙, 물리학 법칙, 사이언스에 대한 모든 것들 아니면 인문, 사회과학, 사람과 사람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빵은 어떻게 공동분배하며 사람은 사람끼리 어떻게 서로 살아가며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물질에 대해서는 레위기는 어떻게 써야 되며 이 민법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생각처럼 이게 아담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고 했는데 그것이 곧 하늘의 뜻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존재가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너 다스려. 다스릴만하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네가 다스리는 다스림의 프린시프는 원리는 곧 나여야 해. 이게 선악과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공자 선생님께서 춘추 전국시대 이곳저곳에 칼빼 들고 힘 있는 자가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고 우리의 진정한 리더십은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제자 백과가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는 때에 공자가 제시한 왕상이 그 사람이 욕심을 쫓아 행하여도 곧 그것이 하늘의 뜻에 일정한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정도의 그 사람은 성왕이다. 그 사람은 다스릴 수 있어. 그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이게 공자 사상의 극치인 왕도예요. 왕도. 왕도 정치. 그 왕은 누구여야 되는가? 하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존재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종심소욕 불유구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욕심으로 해도 종심소욕. 욕심으로 욕심을 따라도 종심소욕 불 지나치지 않아요. 뭐를? 일정한 법도를 유구. 일정한 법도를 지나치지 않아. 아무리 욕심으로 막 해도 그 사람은 곧 하늘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이 곧 하늘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자라는 거예요. 하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신의 형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춘추 전국시대 때 패도 정치하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제시한 공자의 그 유명한 이상국가 이론의 극치예요. 사실은 법치보다 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너 이거 해, 1 이거, 2 이거, 3 이거 우리 성경식으로 말하면 율법 법치보다 더 승한 게 뭔지 아세요? 덕치라는 거예요. 덕치. 덕치는 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율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1모, 2모, 3모 안 하면 벌받아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가 없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대윤리, 대강령을 강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걸 법의 정신이라고 말해요. 이런 용어들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좀 공부 많이 하면서 알아가면 좋겠는데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일일이 다 이게 디테일한 거는 질서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오게 하는 이 밑둥이 있어요. 그게 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법의 정신이 뭐여야 되냐? 이게 공자식으로 말하면 이게 덕친 거야. 덕으로 다스리는 게 덕으로. 법에는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장발장에 나오는 우리 감동스러운 얘기 이런 게 다 덕친 거예요. 법으로 하면 잘못된 거죠. 훔쳐가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덕친 거다. 그거 말고 내가 또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덕친 거거든요. 그거에만 사람은 감동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사람은 감동, 사랑에만 반응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는 질서 유지상 좋으나 법치보다 덕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걸 인간이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일반 은총으로도 인간이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 특별 계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법도가 없어도 인간이 사색을 통해서 공자이든 플라톤이든 노자이든 장자이든 찾아냈어요. 그런 개념들을. 이미 그런 모든 인문학적 내용이 들어있는 부위가 선악과라는 거예요. 아담, 네가 왕해. 창조 다 맡겨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야. 인간이 왕 노릇을 하더라도, 통치하고 다스려도, 자연만물도 다스리고 본질을 규명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문명화되어 나가고 계속해서 PhD 하면서 박사과정으로 계속해서 다음 원리를 또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이러면서 문명화되어 나가는 중에도 사람을 다스리는 정치 세계 속에서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누구냐, 너는 나다, 이걸 알고 소위 다스리는 왕은 진정한 하나님 대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너는 나다. 이 덕치해야 된다,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게 이미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언제나 인간 왕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이 개념을 모르면 요한계시록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왜? 세계사라는 왕사이기 때문이에요. 세계사는 패도 정치입니다. 누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냐, 힘의 역학이에요. 누가 힘을 가장 많이 가지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무기의 증강인 거예요. 무기가 점점 많아져야 돼. 칼 쓰는 사람 앞에서 총 쓰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총 별거 아닌 거예요. 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버튼 하나로 딱 눌러가지고 포탄 위에서 떨어뜨려, 이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세계사란 무엇이냐, 세계사란 왕사예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다스릴 것이냐예요. 누가 다스리냐? 무기가 많은 사람이 다스리는 거야. 앞으로 성경은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읽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성경이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흘러가는 세계사 속에 단도가인 아담이 아니라 사회화로 가정을 이루고 점점 번성해 나가가지고 하나의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공동체는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아는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사람도 정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삶을 살아내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가 메릴랜드에 살았었는데 거기 존 삽킨스, 제가 얘기도 했지만 거기 피바디 음대라고 하는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음악 학교 같은 그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뭐 음악 좀 한다, 뭐 동아 콩쿠르에서 1등 했다, 뭐 이런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음악 공부를 해요. 바이올린도 하고 플루트 하고 뭐 많이 해요. 한번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한번 악기 가진 치유자 이래서 어떤 데 한 100명씩 연주를 하기도 해요. 근데 한번 한 친구가 그런 거야. 사모님, 우리는 참 나쁘다요. 뭐가 나쁜데?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때 한번 챔버 오케스트라 그런 거 한번 나가면은 500불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간대, 연주하러 가면은 자기네는 진짜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9원, 10원 이래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니? 그랬더니 자기네는 예를 들어서 핸들의 메시아를 한다, 그럼 깨끗게 하시리가 말라기에 나오는 가사인데요. 레위 깨끗 빰빰빰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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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스케일이 나오는데 빠밤빰빰빰 디리디리디리디리 이런 이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디디디딘 찐찐찐 왕의 왕 빠바밤밤 이런 이원 삼원 사원 오원 육원 칠원 팔원 구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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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찌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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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 5원, 6원, 7원, 8원, 9원, 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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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이러면서 스케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벌즈 뒤에 앉아있다 왕의 왕 10만원 또 주의 주 20만원 한 키에 끝난대. 아, unfair. 우린 불공평하다는 거야.
여러분 음악의 세계만 하든 오케스트라 연주만 하든 어떤 사람 바이올린, 어떤 사람 비올라, 플루, 오보 막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연주를 한 딱 그 자리에 자기가 나와야 할 자리에 뿅 나오고 띵. 그게 다 united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united plurality. 제가 아까 하나님의 스타일을 얘기했잖아요. 우린 몰라요. 모파상의 스타일, 모파상의 글자 이 이게 문체가 있고 헤밍웨이의 문체가 있어요. 작가들의 문체가 다 있어요. 이게 스타일이에요. 피카소? 나 피카소 그림 어렵지 않더라고. 이거 뭐가 어려워? 피카소? 입체, 그러니까 평면을 입체화시켜서 보기 시작하다. 인상파 화가 그림? 똑같은 낙가리인데 해가 뜰 때와 정오의 빛과 해가 질 때 석양의 빛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뭐 이거 아까 그렸는데 이제 나와요? 이게 인상파의 인스피레이션이에요. 똑같은 대상물을 놓고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게 인상파 마네모네 세정고가 하는 일이잖아요. 피카소? 입체, 평면인데 입체로 표현되기 시작하는 이 인사이트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게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스타일이 뭐냐? 다 각각 달라. 다 달라. 다 달라. 다 하나님 형상이야. 다 다른데 어떤 사람 이렇게, 어떤 사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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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아까처럼 왕의 왕 10만 원 이렇게 다 각각 다른데 이게 유나이티드 돼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헨델의 메시아 같은 게 하나가 쫙 나오잖아요. 뭐 분명한 거 뭐냐? 하나님이 그 스타일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 구조도 그러고 하나하나 다 세포가 다른데 그것이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 이 유기적인 공동체, 우리 몸뚱아리도 그랬잖아요. 다 귀겠느냐, 다 손이겠느냐, 다 머리겠느냐, 이게 연합됐을 때 한 달란트가 무슨 관계가 있고 두 달란트가 무슨 관계가 있고 세 달란트가 무슨 관계가 있고 다 이것이 연합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원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줄 알고 가는 사회를 단독아인 아담 혼자서는 절대로 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 노래 이렇게 만들었어요. 혼자서는 못 살아, 같이 살아가야 해. 100점 물론 중요해, 90점 또한 중요해, 80점 중요해, 50점도 중요해, 40점도 중요해, 0점도 중요해, 작은 것이 더 중요해, 작은 것이 더 중요해, 작은 것이 더 중요해, 작은 것이 더 중요해. 어떻게 하면 이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서 단독아인 한 사람인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연합하면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고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평생 가야 돈 얼마 못 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영광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왕권을 아는 사람이면, 내가 비록 조그마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분야에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 내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커뮤니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코이노니아, 이거를 이루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진짜 왕은 나인 거를 알면서 네가 대리 통치자로 네 분야에서 하면 돼. 돈 문제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사람이랑 다 다를 수 있어. 너 머리 안 좋을 수 있어. 그냥 다른 거 다른 거 있을 수 있어. 그거 가지고 하면 돼. 걱정 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에게만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드러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내가 연합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해 나가볼게요, 단독아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사회아로서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다는 거죠. 공부 그렇게 잘 안 해도 괜찮아.
꼭 1등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프트, 은사가 있어. 뭘 내가 잘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면 돼. 꼭 그렇게 공부를 1등을 다 하면 어떡하겠어.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랑 교신하면서 나에게 주신 일이 뭔가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지. 자, 우리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나를 통치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개성이라는 게 있어요. 개성. 개성이 나를 통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신경질이 나를 통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나를 통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이 더 이상 나를 통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나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 인생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영광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면서 감사, 문드라 머리들에게 다윗이 진짜 왕으로 있으면서 나 진짜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세요. 이렇게 찬양했었던 곡이거든요. 선악과 최고의 인문학 내용. 인간의 자유의지에 수렴되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인가. 내가 마음대로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정도.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이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요. 그러나 결심은 할 수 있잖아요. 응? 끝까지 계속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왕이시니까. 사랑의 통치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목소리로 한 번쯤은 고백해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한 번쯤 말하고 싶잖아. 표현하고 싶잖아. 안 하면 속이 끓잖아. 많이 해보셨나? 똑같아. 인생을 살다가 한 번쯤은 난 조금 더 있다 고백해야지. 그러지 말고 한 번쯤은 오케이, 내가 그걸 왜 미루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무슨 통치니까? 사랑의 통치니까. 전능한데 악하다. 영화의 주인공이야. 요즘 전능한데 악한 사람 영화의 주인공이야. 지구를 멸하려고 그래. 전능한데 사랑이시다. 전능한데 사랑이시오. 멋있지 않아? 전능한데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데렐라 신드롬이 다 있어요. 신데렐라 신드롬.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잘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왕자님이 좀 오면 좋겠는데 회장 그룹의 아들이면 좋겠어. 예나 지금이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니까. 떡볶이집 딸이야. 도우미집 딸이야. 근데 알게 됐어, 어떤 남자를. 그 남자가 회장집 아들인데 그런지도 몰랐어. 근데 진짜 잘생겼다. 근데 능력도 있어. 마음도 겸손해. 회장집 아들인지도 몰랐어. 우와, 여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그런 남자를 기다려. 내가 혹시 신데렐라가 아닐까? 이렇게. 이게 불교에도 있어요. 그런 존재를 기다려요. 그런 존재를 미륵불이라 그래. 미래불.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는 누구냐면 나를 구원해주면 좋겠어. 모든 걸 구원해주면 좋겠어. 근데 너무너무 능력 있는 분이야. 날 사랑해. 근데 날 사랑해. 능력자인데 날 사랑해. 그 정도뿐이면 따를만 하지 않아? 그렇게 사랑을 나한테 고백했대.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뭐야? 알았다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 알았다고요. 이게 순종이에요. 아씨, 우리 맨날 주님께 순종만 해야 돼. 왜냐?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전능한 존재가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알았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 그런 분이신 거 내가 인정합니다.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 나는 사모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 사건, 그동안 나의 자유를 목졸랐던 그 사건, 그 사람, 그 인간, 그런 것이 더 이상 내 목을 졸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여 당신만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내 성격이 나를 통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는 나이에 따라오는 호르몬, 호르몬이 나를 통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나를 통치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인으로 살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자유인으로 대해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잃지 않고 시간이 지르면서 또다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태화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문 닫지 말고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